네, 항저우 아시안게임 소식입니다. 내일은 대회 4연패에 도전하는 우리 야구팀이 홍콩을 상대로 첫 경기를 치릅니다. 현재는 지금 34도 무더위고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습니다만 선수들은 유쾌하게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결전의 땅 샤오싱에 도착한 선수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야수들은 달리기로, 투수들은 캐치볼로 몸을 풉니다. KBO 리그보다 높은 마운드와 긴 인조잔디에 최대한 적응해보고 체감 온도가 34도에 흡사 한증막 같은 무더위도 부담입니다. 날씨가 엄청 습합니다. 이제 한국이 좀 시원할 때쯤 저희가 딱 여기 와가지고 네. 적응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하는 부담감이 있지만 대표팀의 분위기는 비장함보다는 유쾌함에 가까웠습니다. 문동준은 싱가포르에서도 자기가 알려졌다고 자랑하며 아시안게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배치 트레이드의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배치 교환하고 싶었는데 아직 교환할 선수가 안 나타나가지고요. 아니, 선수촌에 있는데 싱가포르 선수들이 먼저 알아봐줘가지고 좀 영어를 쓰시길래 저도 조금 영어를 하기 때문에. 타격 훈련에서 계속 홈런을 쏘아올린 노시환은 필승 의지를 특유의 미소로 가름했습니다. 안타 그때 홈런 엄청 날리던데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샷트 차전. 대표팀은 내일 홍콩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아시안게임 4연패에 도전합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